소위 말하는 그 유튜버들, 대형 유튜버들인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봉주를 초창기에, 초기에 막 계속 끝까지 지지했던 유튜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봉주의 문제를 과연 몰랐을까? 예, 몰랐겠어요? 태세 전환 유튜버들이 좀 있죠. 제가 누구라고 굳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제 와서, 제가 아까 그 기자들 좀 나무란 이유가 좀 있거든요. 꼭다 끝나고 나서, 정봉주가 더 이상 영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사실 폭로하는 것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진정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태세 전환 유튜버들, 저는 같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와서 태세 전환해서 사실 나도 문제의식 느꼈어. 이 사실은 정봉주 문제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 되게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리고 우리 댓글에서도 김진애 의원, 그리고 김갑선 선생님 같은 예. 분들은 일찍부터 얘기했죠. 계속 일찍부터 이야기를 얘기했죠. 하셨었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예. 그러니까 또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했고, 있는 그대로를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유튜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거 가지고도 한참 시끄러울 때, 그때도 어찌 보면 대형 유튜버였지만 힘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될까? 그때 한번 타격을 받았습니다. 병립질 하다가 예.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정봉주 의원의 그 문제를 알았을 텐데도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와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계속 정봉주를 밀었다. 이게 과연 우리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힘을 얻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제대로 된 방송을 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방송인가? 아니죠.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라도 다시 아니, 새삼스럽게. 어떤 방송 보십시오. 앞장서가지고 정봉주를 갖다가 심지어 취재 4주까지 시키면서 가족까지 털자고 그랬던 데가 있어요. 이완배 기자의 글은 그 매체에 가장 먼저 실렸습니다. 원래. 익명 처리되어 있는 상태로. 그랬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정봉주를 지지한다고. 황당했죠. 정봉주를 지지한다고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좀 그래서 박인현님이 뒷얘기 좀 제가 예, 아신다면서요. 아니 뭐 뒷얘기라기보단 제가 경험한 그냥 직접 통화했으니까요. 정봉주 전원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네. 왜 나가셨어요? 그 원수가 지랄군요. 김용민 씨가 본인 죽이려고 하신 거 몰라요? 예, 제 카톡 공개된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았대. 허 기자가 공개한 거다 봤고. 원래 이게 자기 김용민은 원래부터 이렇게 자기 일안 도와주면 뒤에서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나가셨냐고 제가 그런 거 아시면서 아이 뭐 김용민 PD가 뭐 납작 엎드려서 자기가 사과하고 이제는 좀 화해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길래 아 내가 정치인이니까 모든 아 그럼 사과하러 온 사람도 국민인데 그럼 그걸 받아들여줘야지 안 받아들여주나 허기자 그래서 아예뭐 듣고 보니 그 말씀도 맞네요 그러면서 제가 대신 저는 김용민 씨한테 사과는 제가 단단히 받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김용민 씨가 저를 통해서 정봉주 죽이기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단칼을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 댓글 뭐라 했잖아? 그것도 거짓말일 듯. 도대체 이 김용민 씨도 그렇고 정봉주 씨도 그렇고 뭔가 좀 항상 그 태세 전환에는 왜 이렇게 빠른지 정말 이 진정성은 가지고들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은 맞는지 항상 너무 변신들이 빨라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김용민 씨는 벌써 태세 전환했더라고요. 다시 또 까고 있어요. 다시 또 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우리 현역 의원들에게 당원들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유튜버 방송을 하는 분들 시청자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뭔가 이 정보를 가지고 던져주면 시청자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또 최대한의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를 위해서 좋은가, 나만 위해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 몇 명을 위해서만 좋은 것인가가 아니라 네.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처럼 이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겠죠.
시민들이 알아버리잖아. 이렇게 댓글에서도 지금 난리야. 응?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시민들이. 그 저 평가 오늘 김어준 예,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뭐라고 김어준이 좀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한번 보시죠. 그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네. 수습하는 과정이 매일 더 나빴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확인된 이 당원들 집단 지성의 무서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 16년만이라고 원해였거든요. 네. 16년이면 잊힐만도 한데 그 긴 세월 기억해 준 거예요. 그래서 품어주고 1위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 집단 지성이지만은 기자회견부터 그 이후의 대응. 사실은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한 겁니다. 냉정하게, 아, 냉정하고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정봉주 전 의원은 수습에 실패해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쵸. 더 결정적인 건 본인이 한 발언 때문에 떨어진 그렇죠. 그게 핵심이잖아.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한 것.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말을 숨겨왔다라는 거. 거짓말을 지금까지 네.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 수습에 실패한 거는 일종의 그냥 전략적인 뭐 어떤 뭐 자기들 내부의 뭐 컨설팅 업자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요. 국민들이 분노한 건 너 왜 수습을 제대로 못해? 너 수습 잘 못했으니까 넌 탈락.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에게 최고위원 선거 중반까지도 한 번도 그 얘기 꺼낸 적이 없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떨어뜨린 거지. 네. 너 왜 수습을 제대로 못해? 너 왜 수습 너 수습 못하는 사람이니까 탈락. 어떤 국민이 그렇게 해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음을 네? 가지고 장난쳤다 그랬잖아요. 네. 뭐냐면 우리 지금 지지자들과 당원들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잘 할 것 같아서 정봉주를 지지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이거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난 이미 투표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몇 표 돌려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봉주 찍고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아이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당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수습을 잘못해서 그런 거냐고 이게. 왜 본질을 호도하냐고요. 아 실제로 그래서 한 그 용작계에서 댓글을 갖다 재미나게 달았다면서요. 네. 그 김어준 씨의 저런 논평 수습을 잘 못해서 떨어졌다라는 논평에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바람을 피워놓고 이혼을 당했는데 수습을 잘 못해서 이혼 당했다라는 거냐? 그러네. 아니 바람 핀 게 잘못해서 이혼 당한 건데. 어? 수습을 잘못해서 이혼당한 겁니까? 아니, 그게? 근데 그런 방식은 국민의힘 방식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본질은 가리고, 엉뚱한 거 가지고, 아까도 아까처럼 뭐 둘이 안 만났으니까 무슨 뭐 그 탄핵 하지 말아야 된다, 검사들. 그 소리 하는 거 뭐가 달라요? 거의 황보승이처럼 한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어? 바람 핀 건 자기잖아. 근데, 야! 니가 능력 없으니까 바람 폈다고 해! 이러고. 이러고 나온 거야. 그러니 바람표도 수습 잘하면 바람표 그렇죠. 바람표도 수습만 잘하면 수습 잘하면 되죠. 용서 그러면 바람 안 피운 게 된 겁니까? 안 피운 건 안 되지. 상처는 여전히 남아요. 나는 그렇지만 같이 살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 부인을 속여서 끝까지 거짓말 해가지고 네, 나 바람 네. 안 피웠어. 수습 잘했었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겁니까? 거죠. 그런 아니죠. 그럼 사과 거짓말로 살아야지. 사과하고 잘못했다. 정말 그렇죠. 내가 정말 실수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그래야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저 김어준 씨의 저 논평은 완전히 유체이탈 저는 논평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해야 될 얘기 내가 뱉어놓고 보니 잠깐만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 뭔가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이런 게 집단지성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표정이 썩어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뱉어놓고 보니까 잠깐만 이게 국민들이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 스스로도 잠깐 멈칫하는 거가 좀 표정에서 읽히더라고요. 저런 논평은요, 그냥 정치 공학자들이나 그냥 하는 그런 뭐 선거 컨설팅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논평이지. 김어준 씨는 저 방송을 지금 언론인의 관점에서 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거기 출연하고 있는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도 그 방송을 언론으로 알고 출연하는 거고 그러면 언론인으로서 논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줬을 법한 사람이 김어준 씨인데, 네. 예? 아, 과연 전화 안 했을까요, 정봉주에게? 얘기했겠죠. 예? 정봉주가 김어준 씨에게 전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데 수습을 잘못해서 졌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게 뭔 소리입니까? 그럼 본인은 한 번도 정봉주하고 그 이후에 통화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걸?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된다. 예. 여러분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왜 뭐가 문제지?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 맞네 하면서 그렇게 깨닫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시청자들이, 지지자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뭐 아까 방송에 좀 잘린 것 같은데 아무튼 친구로서 안타깝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김어준 씨가 막 예. 방송 말미에. 그래서 저는 아, 저분은 아직도 정봉주에 대한 논평을 친구로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본인이 저 자리에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순간은 본인의 그 정체성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언론인이다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평을 해야 되는데 아 저분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봉주를 친구로서 논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본인의 유체이탈 화법 무슨 뭐 이상한 논평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를 유력게 할 것인지 내 주변에 있는 몇 명만 이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롭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방송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이제 이해하시잖아. 적어도 우리 방송 오셔서 듣는 분들은 아 그래 아까 뭐 이제 어떤 분은 뭐 김호준 욕하지 말라고 하던 그 댓글도 있던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라. 분명히 결과물이 나와버렸잖아요. 네. 네. 김성수TV는 여러분들의 업그레이드를 돕는 채널입니다. 김성수TV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네. 정말 저는 이번에 우리 그 당원들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걸 보면서 야 정말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수준으로 살 수 견뎌낼 수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자들 당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이 정도의 수준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전염되고 전파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우리 나라도 이제 대통령 빨리 끌어내리고 또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내부는 그렇다 치는데 민주당이 이제 조금 그 좀 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2기 이 대표 체제를 맡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 하나는 지금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정말 절망의 상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다 대놓고 이제 친일까지 하는 뭐 독도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미친놈들이 있는 세상이고 지금 절망의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 밖에서 집회를 하고 할 때도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촛불 집회도 나오는 사람만 나와. 예. 왜 그러냐? 정부의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정부의 효능감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언론 개혁, 검찰 개혁 했으면 우리가 이 꼴을 당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지금 지방에 뭐 문 닫고 이런 데 너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 몰라.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먹고 살 일이나 신경 쓰겠어.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망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도 하고는 계시지만 물론 언론이 안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내가 집권을 하면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정강정책 개정하면서 기본사회를 넣었다고 해요. 어떤 평론가는 그걸 넣었다고 난리를 치던데, 뭐, 이재명이 당이냐고 하면서 그러던데, 그러면서 정치인이 그런 걸 해가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그거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몇 개만, 시민들의 귀에 들어올 수 있는 몇 개만을 계속 노래 부르듯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아 이재명이 하면 이런 세상을 만들어줄 거야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계속 보여줘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거예요.
시민들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민주당도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탄핵을 하면 예. 표를 얻어서 탄핵을 했다 쳐. 예. 그럼 헌재 가가지고 헌재에서 또 이 헌재 미친놈 미친 척하고 그렇죠. 돌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시민사회에 시민활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은 당으로 다 많이 들어가셨어요. 예. 실제로. 민주당 250만 명이고. 다 뭐 진보당이든 어딘 당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퇴진 운동, 실은 길거리에서 퇴진 운동 하는 것도 실은 민주당이 하나의 파트로 가면서 가야 된다. 맞습니다. 파트를 세워야 된다. 네. 왜냐, 지금 우리가 촛불 집회 보셨지만 촛불 집회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시민사회 안에 제가 오면서도 오늘도 방송하기 전에 오면서도 한 분하고 통화하다가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고민 하다가 이재명 대표님한테 이야기합시다. 민주당이 이걸 해야 된다. 나서야 된다. 이제 시민사회가 먼저 움직이고 민주당이 뭘 해주는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제 민주당이 좀 나서야 된다. 물론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만약에 지금 나서지 않으면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면 이전처럼 박근혜 촛불 때처럼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가 서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자기 기득권들을 뭐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이 퇴진 운동에도 한 축을 맡아줘야 된다. 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함께 가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네.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아, 이재명 대표님 알아주셔야 되는데. 네. 네. 보고 계실 거고요. 그럴까? 네. 그 맞습니다. 그 여의도 정치 함몰 대선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와 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늘 만나서 한번 보면 실제 그들의 철학이 그렇고요.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 함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제 지도부가 이재명 예. 2기 지도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 광장에 나오는 것을 과거처럼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과거 1기 이재명 지도부는 사실 이재명계, 그러니까 친명계가 당을 장악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언론들이 다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무슨 네, 이재명이 소수파였고요. 네. 네. 지금은 네, 다수파가 맞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6대 4 정도의 비율이다. 네, 네. 네 여전히.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의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사실 그 과거 1기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직은 당권을 완벽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거리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다 딴지 거는 것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됐고 그러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해야 될 그렇죠. 정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예. 방류 맞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또 모르는 거죠. 또 이재명 대표 주변에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여의도 정치에 함몰된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또 뭐 광장과 또 괴리된 그렇죠. 또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방송, 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의 어떤 논평, 김성수 선생님 같은 분들의 유튜브 방송이나 논평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잘 전달되도록 우리 시민들이 계속 네, 뭐 연락을 좀 이렇게 계속 취해 주십시오. 문자 메시지를 네. 계속 보내시고. 페이스북 댓글에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다세요. 이분은 참모들의 의견도 듣지만 네. 시민들이 와서 본 남자 댓글 실제로 이분은 읽어요. 맞아요.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언제 보통 이분이 보시냐면 밤 늦게 잠들기 전에 보거든. 그래서 늦게 자. 11시 반 이후에. 밤 11시 이후에 다르시거나 문자를 보내시면 효과적이다. 그 잠도 없으신가 봐.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 참 늦게까지 그냥 건강도 그러면서 건강도 괜찮으실까 싶을 정도고 대신 네. 그래서 뭐 술을 먹거나 뭔가 이렇게 기타 어떤 만찬을 뭐 하거나 뭐 네, 이런 스타일은 네. 아니기 때문에 그 체력 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자 아무튼 너무 아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 해가는 방송이잖아요 시즌 2를 그래서 마침 또 우리 정말 촛불 운동도 앞장서서 해주시고 정치 개혁에 대한 고민을 앞장서서 해주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좋은 말로
우리의 방송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전 정말 경청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인데 그러면 우리 시즌 3 언제 하나요? 곧 민주당의 흔들어 제끼는 내부 세력들의 준동이 또 언젠가는 분명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때 저희가 다시 뭉치겠고요. 사실 그 우리 이게 뭐랄까 사실 지금 이 개삼촌들이 어떤 뭐 여러분의 집단 지성과 이렇게 함께 이제 힘이 합쳐져서 너무 좋은 성과를 냈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이런 때 이제 시즌 2를 마무리하는 게 아쉬운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죠. 물 들어왔을 때 노 줘야 되잖아요. 노 좀 적고 싶어요. 시청자들이 여기 왔더니 좋은 정보 있어 여기였네 알고 봤더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시즌 2를 좀 마무리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그 진심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는 뭐 조회수를 바라거나 사실은 뭐 뭔가 유튜브 방송을 흥업하거나 사실 그런 목적이었다면 당장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방송을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겠죠. 근데 더 좀 정확한 어떤 정보를 전달드려서 민주당 내부 개혁을 위한 어떤 방송을 시작한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저희가 매듭을 좀 짓고 시즌 3 분명히 곧 민주당의 또 이 혁신 의원들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단단하게 방어해주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또 역할이 또 필요할 때 곧 저는 또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이렇게 제안 드려서 또 시즌 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썰렁해지면 곧 돌아옵니다. 썰렁하게 만들 인간들이 지금 보여 지금 벌써부터 막 움직이다가 그냥 정봉주 떨어지는 바람에 움찔하고 있는데 추석 지나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응징하러 또 오겠습니다. 누군가 정봉주를 뒤에서 뽐뿌질한 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정치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그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도 움직여야지. 그래야죠. 제가 아마 못 견뎌서 튀어 나올 것 같고요. 또 사실은 몰랐어요. 저렇게까지 이렇게 그 취재 인맥이 좋으시고 취재를 직접 정치권 취재를 말하는 겁니다. 직접 하시면서 논평을 하시는지 제가 그 이전엔 잘 몰랐고, 근데 오히려 개삼촌들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오히려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더 많았어요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개삼촌들 방송은 잠시 쉬어가지만 김성수 평론가님 방송 계속 보시면서. 정말 올바른 정치 정보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히려 우리 목사님께도 신세 많이 졌고요. 제가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짜. 뭐 우리도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혹은 우리 지지자분들이 이 함께 움직여 주셨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맞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솔직히 저도 그렇고 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뭐 그냥 그렇죠. 뭐 저는 이제 교계에서 어찌 보면 완전히 내놓은 인간으로 살면서 제가 솔직히 그리고 교계에 관심도 없어 이제는 그런 편인데 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래도 뭉쳐서 힘이라도 좀 모아보자 해서 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어떤 그 반응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너무 저는 영광스럽다. 오히려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촛불 집회 하면서 그 내가 이 여기에 있었어 나중에 자기 자식한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 정말 기쁨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저도 이게 참 무슨 일인가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쓸모있는 기자임을 확인시켜줘서 제가 여전히 허재영 기자 쓸모있는 기자였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양희삼 목사님, 김성수 평론가님, 저 같은 사람과 방송을 해주셔서 저도 좀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네 정말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성수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더 말씀 뭐 저는 늘 항상 징징대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바라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저한테 영향력을 주신다면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저는 아무 욕심도 없고요. 진짜 저는 돈 욕심도 없고 그리고 뭐 무슨
정치 뭐 그 하려는 욕심도 없고 돈 욕심 없다는 건 거짓말인데 사람이 돈 욕심 없는 사람 없는데 없어요. 돈 욕심도 없어요. 저는 우리 애만 잘 키울 수 있으면 예. 그걸로 끝이에요. 네. 저 정도 돈 욕심 그렇죠. 이 정도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김성훈 선생님은 애 잘 키우고 네. 스튜디오 유지하고 이 정도 잘 키우는 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잘 키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저한테 영향력을 주신다면 아마도 조금은 더 우리 민주당이 행복하고 즐겁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뿐이니까. 아, 동의합니다. 성수대로 함께 동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동승해 주십시오. 네. 아직 비어 있는 구석이 많습니다. 뒤에서 늘 앞서 주시는 우리 감독님. 아, 네. 감독님도 저도 좀 이렇게 뵐 때마다 야, 참 네. 참 좋은 인재가 분이시다. 들어오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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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진짜 합류한 지 지금 이제 석 달째인가요? 네. 네, 석 달째인데 성수대로의 이제 어떤 네. 모든 그런 어떤 색깔 자체가 잘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유, 좋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저희 곧 네.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 민주당 분위기 썰렁해지면 가시겠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바쁘다. 맹성규 현역 의원입니다. 네. 작년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사건 기억나죠? 그렇죠. 네. 거기 동참했던 의원입니다. 네. 그거 다 까먹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고.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맹성규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명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사물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니까 입장은 또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려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려니입니다. 저 말은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저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지 저거는. 뭐 자기가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고 해도 어떻게 윤석열한테 갖다 비교를 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 나는 거기서 진짜 이 미친놈 아니야 진짜로 내가.